오늘은 족발 먹을 거야. 족발? 어. 족발을? 어. 이 시간에? 그럼.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아주 해가 떠 있는 시간이지. 방송이니까 술을 못 먹을 거 같고. 그치? 술을 어떻게 먹었냐, 우리가? 아, 진짜 맛있을 거야. 아, 그래? 어, 가자. 정선 족발? 그럼 정선 족발. 알았어. 정선 족발이. 정선에 뭐? 족발. 그렇지. 강원도 정선 진짜 물 좋고 공기 좋고 산 좋고 족발도 좋아. 족발도 좋아. 그 소리가 여기 왔지. 그래? 족발 유명하다는 거 처음 들어본 거. 먹어보면 다른 거야. 그래?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황기족발 소짜랑 포팅치즈도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 맞다. 족발 중대 소. 황기족발에 황기도 같이 좀 볼 수 있어요? 한기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려고. 네, 네. 어. 감사합니다. 야, 저 족발 왔다. 오. 아, 이게 황기구나. 어, 옆에 있는 게 황기. 어. 원래는 안 드시죠? 원래 이거 약간 도라지 같다, 느낌. 이거 족발 삶을 때 우려진 거예요. 여기도 족발을 찢으신 거예요, 이거는? 네, 아. 찢으신 거예요. 찢는 이유가 있어요? 아, 저희는 차례 네. 하잖아요. 네. 아, 따뜻해서 찢는 거예요, 그러면? 아, 손시려울 때 따뜻하게 하려고 찢는 건 아니죠? 환기를 너가 특별히 나를 위해서 보여줬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향 한 번. 아, 향부터? 어, 알았어. 환기 향. 오, 어, 되게 확 세진 않다, 향이. 원래 이 환기 향. 향 나네. 그치? 근데 막 세진 않다. 도라지 향 난다, 도라지 향. 일단은. 그냥 먹어봐야지. 그냥 먹어보자. 그냥 먹어. 그냥 먹어보자. 진짜 부드럽다. 족발 특유의 향이 되게 세잖아. 그런 느낌이 있고. 어, 그치, 그치. 되게 상상해. 어, 어.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시니까 살코기랑 껍질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야, 윤기 잘 자르는 거 보이세요? 이게 황기로 만들어낸. 네? 정선 족발. 네? 자, 여기다가 새우젓. 아, 새우젓 너무 맛있다. 해가지고, 마늘, 딱, 땡초, 딱. 너무 매울 수 있으니까, 작은 걸로. 해가지고, 예. 누구 입으로 들어가느냐? 제 입으로 들어갑니다. 예. 나 순간 설렜다. 내 입으로 들어간 줄 알고. 입에서 뒹굴러. 뭐가? 껍데기가. 입에서 여기서 앙 물면 여기 쭉 이렇게 들어가고 앙 물면 쭉 이렇게 하고 어. 이제 이번에는 파절이 같이 어, 파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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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파절이 듬뿍 넣어가지고 어. 아주 듬뿍 야 숨겼다 아주 어, 어. 아주 아주 깔끔히 숨겼어요. 아주 좋았어. 어 아삭아삭 그 소리 봐봐 저 너무 많이 넣었어. 맛이 안 느껴지지? 너 그래 봐 있어. 여기 김치가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나? 오래돼 보이는 김치 아니야? 맞아. 그치? 김치 잘하는 집이야. 이 모든 밑반찬들이 다 얘를 향해 있어. 얘가 간직했으면은 다 죽었을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삼삼하고 좀 이게 잡내가 없고 깔끔하니까 얘네들이 간이 다 쎄도 괜찮은 거지. 오, 호두신 아세요? 아, 이게 그렇게 먹을 때 코등을 친다는 코등치기. 와, 향이. 와. 되게 독특하다, 향이. 이게 메밀 향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섞여져 나오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코등치기, 메밀로 만든. 부죠, 되게 여러분. 와, 안에 된장 넣네. 와. 아, 된장 베이스요? 어. 아, 깊다. 얼마나 깊어? 응? 얼마나 깊어? 아, 그리고 정선에 오셨으니까 족발이랑 코통치 같이 먹어보는 거야.
그지 어느 지역 가도 이렇게 쉽게 이런 조합 만나기 힘들거든. 조합이 좋아. 그지 조합이. 어, 어, 어 여기니까 그치. 가능한 조합. 그렇지. 우리 조합도 진짜 최고의 조합인데, 야, 어? 어? 콧등 한번 도전해보자. 먹어보자, 먹어보자, 먹어보자. 좀 여긴 쳤어. 입술 위에. 어, 근데 인중사, 인중사네. 어, 어, 어. 인중, 인중은 치네. 인중치기로 변경합니다. 면이 진겹다, 요거 다. 요거 도전. 한번 해봐. 쏙? 안 되지. 아, 안 되네. 입에 다 틀려. 야, 턱치기야, 턱치기. 성공하신 분들 제보 바랍니다. 네. 아, 혀 깨물었어. 오, 피. 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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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어, 진짜 피가, 아, 깜짝 놀랐어, 나 진짜. 피가 이렇게 흐르는데? 에이, 진짜야. 여기 난다니까. 아, 진짜. 선생님, 잠깐 잡아주세요. 잠깐, 이건 왜 잡아, 이걸.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에이, 피 나죠? 여기 난다니까. 피 맞다. 오늘 피 봤는데. 야, 이 고기만 먹지, 어. 그 고기까지 먹어. 아니, 이게 젤리 같아가지고, 내 혀도 젤리인 줄 알고 막 씹어대다가. 혀를 깨물었네. 이것만 먹으라고. 내 현지 젤리인지 느껴보고 싶으세요. 예, 이게 막 붙다가 이게 피 철철할 수 있거든요. 야, 근처에 병원 없나? 왜? 왜 소화제들이? 아니, 피나서 약국이라도.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예, 예, 이게 현지 고기인지 몰라서 혀까지 깨물어 먹어가지고. 아, 이런 형님은 한 명도 없었죠. 그죠. 아, 오늘 잘 깨물고 갑니다. 여기 향기 족발이잖아요. 향기가 어디에 좋은 거예요? 특히 여름에 땀 나시는 분이나 기가 약하신 분이 기운을 돌아주기도 하고요. 면역력을 해주기도 하는 아주 좋은 양식이라고 합니다. 향기뿐만 아니라 다른 한약재를 넣고 육수를 올려서 삶는 족발이거든요. 아마 정내가 없고 육질이 부끄럽고. 근데 콧등치기는 콧등을 못 쳐가지고 좀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때려드려요. 아, 내가 말했잖아. 이래서 콧등치기 하니까. 아, 그럼 많이 맞고 가시나요? 코를 다 자꾸, 예, 나간다는. 콧등 빨아드셔야죠. 아, 그래. 턱이 자꾸 못 들어, 턱이. 얘 인중에 묻고 이래가지고. 콧치기도 되고 이마치기도 되고. 아, 그래요? 아, 잘해요? 아, 사장님도 코타진 콧등도 쳐주시고. 잘 먹었습니다, 네, 형님. 예, 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어, 야. 코피까지 날 뻔했다, 야. 사장님한테 콧등도 맞고. 아, 이제 우리 정선에 왔으니까 또 이제 시장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 전통시장 여기. 전통시장. 오일장으로 오일장. 그렇게 유명하다던. 가자, 이제. 가자. 야, 날씨 진짜 좋고, 가자. 주변을 둘러봐도 산이 보이고, 구름, 와.